구독권이요? 구독권? 구독권을 제가 없는데 구독권이요? 야, 우리 구독권 있냐? 아니요. 대신 다른 걸 드릴게요. 예. 특별을 드릴게요. 아니요. 시청자 만고민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네요. 아 진짜로? 드릴게요. 예,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시다. 갈게요. 제가 드리고 있진 않아가지고. 파파현님 1개월 정기 구독.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시아미 지키님께서 감사합니다. 갑시다. 오슈 갑시다 여러분들. 오슈 갑시다. 당근마켓 납치 사건. 그건가 보다. 그 범죄도시 2에서 나온 것처럼 돈 많아 보이는 사람, 고가의 물품을 파는 사람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렌터카에서 내리던 인도에 있는 남성을 갑자기 차에다가 머리를 밀어넣기 시작. 차에 태우고 곧장 현장을 빠져나가서 1시간여 만에 인근에서 붙잡았다고. 원래 지인관계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제주도로 오자 납치극을 벌였다고. 납치된 사람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납치한 게 아니라 1억 7천만 원을 이렇게 그 있는데 아 당근마켓을 통해서 채권자가 그러니까 채무자를 그 납치한 사건이네. 채무는 반드시 이행하길. 넘어갈게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기 힘든 이유. 산낙지를 먹으러 갔다고? 약간 외국인들 입장에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챌린지 같은 거 같아. 산낙지 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낙지 거의 다 먹잖아. 징그럽다고 생각 안 하고 맛있어 보이잖아. 산낙지 다리 이렇게 막 잘게 뭐야 쳐내갖고 그거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주면 그 꿈틀거리는 낙지 다리를 보고 왜 서양인들은 징그럽고 미개하다고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침고이지. 못 참지. 산낙지 못 참지. 비싸잖아 거기다가. 최근에 그 저 어디냐 저기 수산시장 갔었잖아요. 예 소래포구에선 산낙지 두 마리에 15,000원인가? 산낙지 조그만 거 하나에 무슨 7,500원인가 막 그러던데. 개비싸. 아무튼 산낙지를 먹으러 간 광장에서 한참을 헤매야 됐다고. 한 가게에서 메뉴판을 내밀었지만 번역이 잘못돼 있다. 산낙지 뭐라고 적혀. 옥토퍼스 그릴드? 그릴드 옥토퍼스? 그릴드 옥토퍼스가 맞는 건가? 이건 구운 낙지잖아. 그릴드라는 거는 구웠다라는 거잖아. 그릴드 옥토퍼스라고 말고 뭐 라이브 옥토퍼스라 그래야 되나? 라이프 옥토퍼스? 뭐 뭐라고 해야 돼? 정확한 그 표기명이 뭐라고 해야 돼요? 옥토퍼스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서. 아. 생방님? 아, 로우 옥토퍼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생방 맞습니다. 산낙지, 마운틴 낙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감다디 채팅이시니까 혼자 벽 보고 무건 수행 좀 해 주세요. 아, 진짜 더럽게 재미없어요, 니마.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예. 네. 마운틴 옥토퍼스 진짜 개노잼이고요. 전부 다 이제 한국어 앱이라서 부산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코드 토크쇼 녹방 내일보다 잤는데 간만에 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택트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제 둘이 커플인가 보지? 아니 근데 나는 부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가까운 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고속버스 그 터미널로 가가지고 발로 뛰면 되잖아. 굳이 앱으로 뭐 예약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너무 사전정보 취합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아 물론 한국어로 되어 있는 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 앱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네 이 두 분이. 그리고 지금 번역도 있잖아.
파파고 같은 것도 있는데. 근데 또 여기서 또 일본은 구글맵 하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구글맵이 잘 안 돼 있다.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글맵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북한이랑 지금 어쨌건 휴쟁 중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뭐 군사적 이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닌가? 군사 시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찾고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번역기는 필수임. 다음 카트라이더 구름 실사판. 실선인데 차선 변경했죠? 뭐야 이 새끼? 아니 승용차에서 뭔 갑자기 이렇게 뭐 뭔 연기를 뿌리고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마우라 자동차 마우라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참. 자, 우리 친절한 콧박이가 올려준 목요일 이슈 헤드라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비 사형제도 살아나는 건가요? 신림역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이제 소환해 갖고 이제 뭐 얘기를 했네요. 장관님,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이게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뉴스에서 보니까 장관께서도 사건 현장 가셔가지고 유도, 애도 표시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저와 저희 당에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요청하는 게 사형제 필요하답니다. 사형제도.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면 작년의 경우 한 70%고요. 지난주 같은 신림동 그런 강력 사건이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80%나 지지하는 제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형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보면 저는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인공노한 나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오늘 장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 이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친구가 지금 들어가서 출소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복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뭐 신상을 적어놓고 노트를 계속 구치소 동기들한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형제 실질적 폐지 국가가 뭐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법무부 장관님이 형법상 사형 집행 명령권자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떡하십니까? 실질적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걸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서 가부를 명확하게 말씀드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이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도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맘 같아서는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형 집행하겠다고 단언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또 인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300에서 400건씩 보복 범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무기징역, 정말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맞기 어려운 무기징역 죄수 중에 매년 가석방자수가 어떤 애는 40명, 어떤 애 2, 30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왜 피해자가 두려워야 되는지, 이 분노, 이것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실질적인 사형은 어려우니 이것도 고민할 수 있지만 소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라는 걸 한번 우리 형법에 추가해보자.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아까 이런 분도 무기징역 받아도 20년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법상은. 가능합니다만 아주 흉악범의 경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이런 사람들 정말 흉악범을 저지르고 뉘우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보복범죄, 보복하겠다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자. 그래서 이런 피해자 유가족들이 나와 나의 지인을 또는 가족을 살해한 그리고 치사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사회에서 마주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안전과 확신을 주는 건 좀 국가의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별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형제 위헌 결정이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 결정 이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상황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님의 그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참 환영을 하고요. 야, 근데 이게 뭐 사용하면 당연히 뭐 국민 여론상 이런 놈들은 죽여버려야겠다. 뭐 이런 뭐 당연히 보복범죄도 뭐 그렇겠지만은 근데 이번에 그 신림역 그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계단으로 이제 도보를 좀 몇 걸음 걷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앉아가지고 도보에 좀 걷고 있다가 칼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에 칼 내려놓고 그냥 뭔가 웃으면서 세상을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세상 살기 X같아갖고 사람 죽여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지금 영상이 퍼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예 마음 먹고 이게 사형이건 아니건 그러니까 진짜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이번에 신림 그 칼부림 사건의 그 가해자가 뭐 고아원 출신에다가 뭐 노동 뭐 막노동판 근 뭐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진짜 좀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물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악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악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 안 좋은 환경을 다 이렇게 무릅쓰고 헤쳐나가서 나중에 진짜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런 인간 승리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들도 있거든. 일단 근본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거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좋아야 돼. 경제가 가장 필수적으로 첫 번째여야 되는 거야 같아 나는. 아니 왜 이런 그 흉악범들 얘기하는데 세상 살기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 나는 정말 근본적으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솔직히 뭐 사형제도가 이제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이 돼 우리나라에서 80년대인가 그때까지는 사형제도가 있었다고 하더만 그래가지고 그 뭐야 사람 되게 그 뭐 부자들 갖다가 납치해서 돈 뜯어내고 죽이고 막 엄청 뭐 드럼통 같은 데다가 사람 막 시체 유기하고 그런 흉악범죄를 저질렀던 그 무슨 파라고 하던데 걔네들 지존파 지존파인가 걔네들도 그랬잖아 인터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뭐 이런 놈들 그냥 내가 한이다 한 지금 잡힌 게 더 뭔가 죽여놨어야 되는데 막 그런 울분에 찬 인간들 있잖아. 그때가 아마 사형제도 거의 마무리 그때 사형제도가 있었고 걔네들과 어쨌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제 사형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래도 아예 마음 먹고 그냥 이번에 솔직히 나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 그 가해자가 사형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범죄를 안 저질렀을까? 왜냐면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깜빵을 간다 뭐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빠꾸 없이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저질렀단 말이야. 우발적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있다 그래도 걔네들은 교화가 안 될 것 같아. 아예 마음 먹고 사람을 죽여버린다라는 거는. 되게 계획적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진짜 인권을 말살시키고 뭔가 이렇게 범죄자들은 어쨌건 행동 후에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후에 걔네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 이 안건이잖아. 처벌 그 정말 그 처벌이 무서우려면 사실상 외교 교류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류 OECD 국가로서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없애버려 그런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정말 범죄자들이 무서우려면 어디 뭐 케냐라든지 막 이런 데 있잖아. 막 사람 막 돌로 쳐 죽여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엄청난 그런 형벌. 그렇지 엄청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범죄자들이 있을 거라고 내 말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살고 싶은 의지가 꺾였어. 근데 나 혼자 죽기는 뭔가 너무 억울해.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갑질당하고 아니 피해자 편 뭐 가해자 편에서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세상을 살기 족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죽이고 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계단에 걸터 앉아가지고 잘 살아보려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 내 의지가 꺾였다. 근데 그냥 가긴 싫더라. 뭐 이런 거잖아. 그게 너무 무섭다라는 거지. 내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뭔가 나만 존나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딱 그거지.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 그거지. 세상살이의 그 기준이. 사실 세상은 불공평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고 엄청 불우한 환경에서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그 부모한테 길러지면서 엄청 학대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당하고 신체적으로 학대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 새끼가 완전히 되바라지는 거야. 전에 약간 사이코패스 관련돼가지고 일본과학님 그 공식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거 있었잖아. 공방에서. 응? 사이코패스의 특징, 전전두엽의 그 뭐 신호 체계가 일반인들이랑 다르다. 예.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어서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사이코패스였던 거지. 내 사진이랑 같이 의사야. 의사란 말이야. 의사인데 사이코패스의 뇌들을 이렇게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모아놨던 거에 내 엑스레이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는
뭐가 섞여서 한 장 더 들어가 있어. 어? 이거 내 건데? 나도 사이코패스랑 같은 성향의 어떤 그런 그 뇌 사진인 거였지. 근데 걔네들 그 사이코패스들 범죄자들이랑 그 의사가 된 사람이랑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고 자기만 몰랐던 건데 결국은 이 사이코패스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점은 부모의 역할이 컸다는 거야. 부모의 역할. 일단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냥 세상 살기 X같고 그러면은 지 혼자 뒤지면 된다 될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의문점을 가진 게 아니 불특정 다수한테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지가 뒤질 때 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뭔가 자기도 울분에 쌓였던 어떤 그 증오적인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증오적인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의 풀이 대상이 결국은 불특정 다수연 왜 다수여야 되냐는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 그냥 불특정 그냥 정말 너무 소름 끼쳤던 거는 그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은 거야. 그 LG U+ CCTV에 담긴 그 잔인했던 그 영상의 그 피해자분이 약간 그 개잡이통 알아요? 개잡이 여러분들? 꽃개잡이? 개잡이통에는 뚜껑이 필요 없단 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탈출하려는 개가 있는데 안에 도태되고 이미 삶을 포기한 그 꽃개들이 탈출하려는 개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개잡이통 안에 있는 개들은 그 어떤 개도 탈출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거야. 내가 억울하니 남도 끌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너무 무섭고 너무 역겨운 마인드라는 거지. 예. 남도 불행하길 바라는 게 인간 심리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전두엽이 망가지고 뭔가 사람이 음침하고 음흉하고 부정적으로 부정 호르몬이 안에서 자라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경계해야 돼. 정말 그 사람이 성향이 그렇게까지 되게 된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은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거야. 그런 점들이 좀 무서운 것 같고 또 하나 더 뭔가 이런 상황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무섭고 정말 나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그 뭐 민도가 좀 안 좋은 민도가 곱창난 동네는 별로 돌아다니고 싶은 의지가 사라진다고. 뭐 직접적으로 내 입으로 어떤 뭐 지명을 얘기를 할 순 없겠지만 묘하게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그런 민도가 쓰레기인 동네들 범죄율이 높은 그런 도시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지. 무튼 그런 어떤 불안함에 떨고 있는 이런 와중에 분탕을 치려고 정말 분탕치고 싶어갖고 그 와중에 이런 거에 흥미를 갖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게 누구냐? 신림역에서 얼마 전에 SNS인가? 그걸로 인터넷인가? 글을 올려갖고 나도 신림에서 20명 정도 여자를 죽일 생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범행 그 저 예고를 한 인터넷에다 글 올린 20대 남자가 붙잡혔어요. 예. 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글을 쓴 이 새끼, 이런 새끼들이 아주 나쁜 새끼인 것 같아요. 예. 이 와중에 분탕 치려고 인터넷에다가 글 올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불안에 떨어하는 약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거를 즐기는 거야. 불안정한 이런 상태를 즐기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거야, 이런 애들의 성향이. 왜냐? 얘도 어쨌건 실천은 하진 않았지만, 이 얼마 전에 그 장대호 살인 사건도 그렇고 모텔에서 불친절하게 막 뭐 자기는 친절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막 어 진상을 피웠다 그래가지고 토막 쳐서 죽여버렸잖아, 장대호. 근데 그거를 보고 약간 감명받는 그런 미친 음흉한 인간들이 있다니까. 어? 아니 사례에 이해가 가야 됨? 난 솔직하게 말해서 뭐 이해가 간다. 나도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그러는데 새벽마다 어? 진짜 예의라고는 일도 없는 쓰레기 같은 손님들 들어와가지고, 손놈들 들어와가지고 어? 막 난장 까고 막 이럴 때 진짜 살인욕구 드는데, 나는 실천은 하지 못했지만 장대호의 어떤 그런 살인사건을 봤을 때 나는 뭔가 장대호가 시원하다라고 느꼈다. 어? 뭐 그런 표현을 하는 인터넷에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 같은 부류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 않아? 이 새끼도 같은 맥락인 거야. 이번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 냈던 그 가해자의 영상을 보고 이게 자기한테 어떤 그 범행 동기가 된 거지.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을 거를 줄 아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음흉하고. 근데 저거 공중파 언론사에서 보다 하는데 전부 다 남자들이 남녀 갈등 문제로 이끌어가려고 한다 하면. 아, 자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아니고요. 그냥 이 새끼는 신림역 그 저 계단에 걸터 앉아서 웃으면서 약간 무슨 조커 마냥 그 모습을 보고 뭔가 감명받은 거지. 조커 같은 인간이지. 어. 그러니까 영화 조커를 보고 그 조커의 추종자들 있잖아.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 아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건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야 돼. 근데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이 다른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잖아.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망하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는 난 너무 좀 그래. 너무 역겨워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살해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인드가 너무 역겹다 이거지. 어?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죄다 시작점부터 달랐을까? 시작점부터 어? 뭐 부모의 어떤 그런 그 가호 속에서 어? 그렇게 뭐 금수저, 은수저로 이렇게 자라나서 그런 어? 과정이 있었을까? 힘듦은 누구나 있는 거지. 근데 개새끼들이 꼭 지 인생 안 풀렸다고 씨발 남들마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는 거는 너무 역겨운 것 같아. 전에도 얘기했잖아. 대한민국에서 전쟁 났으면 하는 새끼들.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어? 망상하면서 어?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망상. 갑자기 지구가 디스토피아화 되면 어떨까? 모두가 처망하는 삶. 그리고 다시 시작 전부터 리셋되는 이런 걸 생각하는 새끼들이 아주 음흉한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지금껏 열심히 산 사람들은 열심히 재산을 축적하고 열심히 일하기 힘들지, 일하기 족같고 그러지. 근데 다 남들은 출근하고 어쨌건 자기의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뭐가 되냐고. 어?
높은 확률로 이 새끼는 세금 한 푼도 안 낼 거야. 개버러지 같은 새끼. 사회 부적응자 새끼들을 싹 다 잡아 쳐넣어야 된다. 사회 부적응자가 무슨 잘못이 있냐? 범죄를 저지른 놈이 잘못이지. 맞지? 어, 맞는데. 얘가 실천을 했을까? 나는 높은 확률로 이런 애는 실천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실천할 그런 의지도 없고 무서우니까. 사람을 죽여본 적 있어야지. 쥐가 무슨 수로 갑자기 날 붙이들고 갑자기 어? 밖에 돌아다니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20명을 쥐가 어떻게 죽여? 어? 나는 얘가 높은 확률로 실천은 안 할 거라고 봐.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더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분탕 치려고 하는 그런 새끼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보통 정말 뭐 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저질러 버리거든. 내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세상을 살 의지가 없다, 근데 나 혼자 가기 존나 억울하네, 뒤졌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은 그냥 인터넷에 글 같은 거 안 올리지. 예고 같은 것도 안 하겠지. 찌질하고 음흉하고 역겨운 부류다, 개새끼. 아, 뻔하지 않아? 수사받을 때 수사관 앞에서 아, 저 그냥 진짜 어그로 끌려고 그냥 장난으로 재미삼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그러길래 제가 이 글을 쓰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그냥 쓴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 지랄하겠지. 시벌 새끼. 다음, 일본 여행 20대 남성 행방불명. 일본에서? 아니 일본처럼 이 치안도 좋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일본에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한 한국인이. 나이는 27살이시고요 윤세준씨. 키가 175에 마르지 않은 체형에 오른쪽 볼에 작은 흉터가 있다. 일본 실종 전에 일본의 와카야마 현의 일대를 여행을 다니고 있던 도중에 한 편의점에서 CCTV에 윤세현 씨가 이렇게 찍힌 모습이 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일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제외 국민은 129명. 외교부는 여행지역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곳은 방문을 자제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49일이면 돈도 없었을 텐데 안 좋은 생각이 든다. 노숙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실종된 지 49일이 지났다라는 거죠. 일본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일본 치안 좋지 않나? 일본은 그리고 야쿠자도 거의 없어. 야쿠자 자체를, 사회적인 활동 자체를 못하게끔 아예 그 나라에서, 옛날에 우리 뭐 범죄와의 전쟁 때처럼, 물론 뭐 저 삼청교육대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아예 야쿠자가 활동을 못하게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활동도 못하게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그냥 그렇게 제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야쿠자들도 나이가 엄청 많대. 40대도 없고 막 50, 60대 막 할아버지들이래. 50, 60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야쿠자래. 사회 나가가지고 빵 갖다 나왔더니 사회 나가가지고 할 게 없는 거지. 그렇다고 어떤 영향도 펼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도 요즘 좀 건달 새끼들 많잖아. 조폭 새끼들.